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콜 받고 나가기 위해서 신호 대기하고 있어요. 좌회전을 하는데 제가 스타트가 제일 빠르죠?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저분들은 정신 집중을 안 하시고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신호가 파란 신호로 바뀌면서 바로 출발한 거고요. 신호 대기할 때 다른 것좀 하지 마세요. 요즘 보면은 스마트폰들 보시느라고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을 안 해요. 제발 운전할 때는 카톡이나 뭐 이런 것좀 하지 좀 마세요. 2차선 막고 무슨 또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이럴 때 1차선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저속 차량들은. 원래 지게차 운전자 시선은 작은 화면이 저의 시선이에요. 요거는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액션캠을 바깥 쪽에 달아놓은 거죠. 지금 이쪽 양쪽 가로수가 살구나무거든요. 그래갖고 요게 이제 벚꽃이 필 때쯤 되면은 살구나무도 엄청나게 꽃이 펴요. 여기 도로도 아주 환상적인 도로가 되죠. 그때 되면 제가 또 한번 주행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게끔 오늘 이거 잠깐의 주행 영상을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살구나무 가로수가 꽃이 필 때는 좋은데 꽃이 지고 나서 나중에 열매가 달리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2차선 도로에 차를 막 세워놓고 따고 있거든요. 그 열매 농약 살포했으니까 따지 마시라고 이렇게 가로수까지 붙여놨는데도 그냥 무작정도 불법 주차해놓고 막 따고 계세요. 그렇다고 또안 따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살구나무 밑이 아주 개판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개들한테 개판이라서 미안한데요. 여기서 살구가 떨어지게 되면은 또 차가 지나가면서 다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아주 살구나무 밑에는 정말 지저분하고 그 냄새나고 벌레 끼고 이 유실수를 가로수로 심었을 때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여기 살구나무 꽃은 되게 이뻐요. 정말 이쁩니다. 나중에 꼭 제가 그 동영상을 꼭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살구나무가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살구나무 채취하기에 불법 주정차하고 또 그걸 채취를 못한 나무들이 아주 그 길을 더럽히는 것까지. 아, 여기서 제가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1차선으로 들어가려고 좌측 깜빡이 키잖아요. 그럼 제 지게차를 뒤따라 오던 차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제가 1차선 들어간다면 2차선으로 가면 되는데 꼭 1차선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제가 지게차를 주행하면서 많이 겪었어요. 지게차 깜빡이가 잘안 보이는 건 아닐 텐데 제가 그래갖고 내려서 깜빡이도 켜보고 확인해 보는데 꼭 좌회전 깜빡이 켰는데도 불구하고 꼭 사람들이 2차선으로 기다렸다 지나쳐가면 되는데 꼭 지게차를 추월해서 가시더라고요. 지금 신호위반 아니고 빨간불에 여기 끊어지면 들어가게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뭐야, 신호 무시하고 차가 올까봐 제가 클락션 좀 올려드린 거예요. 이건 4바레트밖에 안 되니까요. 두 번만 뜨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죠. 누구나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레트 작업이죠. 이거 PVC 파이프. 바레트 단단하고 또 래핑도 아주 철저히 돼 있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 그래도 항상 급하게 뭐 회전하거나 급하게 발진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이 지게차는 살살 다녀야 되는 거 아시죠? 가장 안전하고 쉬운 짐이라도 지게차는 긴장에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처음에 두 바레타 한번 들고 내려갑니다. 지게차는 리프팅을 하거나
또 회전하거나 운반할 때 절대로 충격을 줘서는 안 돼요. 이 물건이 랩이 아무리 잘 감겨 있고 탄탄한 팔레트에 얹어져 있다 그래도요, 이 안에 또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충격을 줬으면은 이거 유리라면 깨질 수 있어요, 안에 있는 게요. 그래서 항상 가장 낮은 높이로 옆에 누가 지나가도 모를 정도로 살살 다니셔야 돼요. 우렁차게 방방방방 거리면서 일할 때가 아니란 얘기죠. 지게차는 그냥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게 운전하셔야 돼요. 거북이처럼 굼벵이처럼 느릿느릿 기어가죠. 건물 앞쪽으로 일렬 횡대로 내려달라 그러시네요. 여기는 뭐 사실 동영상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일조차도 저는 이렇게 살살 하고 있어요. 뭐 급한 일도 없는데 뭐 빨리빨리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 4개밖에 안 되잖아요. 2개씩 뜨니까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지게차는 항상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이게 배 있어야지만 정말 천천히 해야 될때 천천히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차분하게 하고 세심하게 하는 게 몸에 안배 있으면은 항상 무슨 문제가 항상 일어나요. 트러블메이커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두 팔레트만 뜨면 끝입니다. 마지막까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 아무리 마음속이 바쁘고 다음 현장이 바쁘더라도 이 몸은 이 천천히 하고 세심하게 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전혀 그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급한 거야 마음이고, 몸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이렇게 영업용 지게차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조차도 그날 상황이 틀리면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바뀐 상황에 맞춰서 일을 맞춰 나가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천천히 해야 돼요. 제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는 물류창고나 공장 같은 데서 전동지게차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일 하실 때도 항상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지게차 하면서 차분하게 하고 천천히 하고 세심하게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차후에 영업용 지게차를 하시더라도 그게 몸에 안 배어 있으면 잘안될 거예요. 아무리 자가용 지게차라도 막 빨리빨리 하다가 무슨 사고라도 치면은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지게차에 앉은 순간부터는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편안히 잡고 일을 하세요. 오늘처럼 실제 속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아마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하시란 얘기죠. 자, 드디어 네 팔레트 다 내려갖고 운반도 끝났습니다. 이제 지게차 요금 받고 되돌아가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 정말 즐겁답니다. 돈도 받았겠다, 일도 무사히 끝났겠다. 이제 다음 일만 대기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달려볼까요?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안전운전하세요.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